네,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오늘도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네, 미인이십니다. 아, 무슨, 저는 진짜 항상 팬이었습니다. 아유. 근데 당연히 앵커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앵커죠. 그러니까 아나운서. 아. 근데 기자 출신이시라고 방금 18년 차 기자입니다. 아, 딕션이 제가 아는 기자분들 중에 딕션이 최고인 걸로. 아, 이런 칭찬이니까 또 기분 좋은데요. 화기애애하게 하프타임 네.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피드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545님께서 이지선님 반갑습니다. 시선 집중해서 진행하시는 걸 보고 팬이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뉴스하이킥에도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역시 나오셨어요. 3일 동안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네, 3일 동안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댓글에서도 지금 순포영 조금 오래 쉬다 오세요. 막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소개 안 하려고 했지만. 네, 5713님 권순표 진행자님의 위기의식 느끼겠어요. 진행 너무 매끄럽고 좋습니다.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또 우리 권순표 선배가 또 매력 덩어리셔가지고. 네. 맞아요. 또 다른 매력이 있긴 하죠. 제 주변에 네. 권 선배 팬이 너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뉴스 하이킥을 진행 후에 팬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팬이 많았습니까? 뉴스 하이킥 때문에 더 많이 든 거죠. 그죠. 약간 네. 여기서 매력 발산이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된 거는 맞아요. 그냥 뉴스 앵커 TV에서 하셨을 때보다 네. 매력 발산 훨씬 잘하셔가지고 네. 저는 사실 거기 아직 못 미치는 우리 걸로. 우리 이지선 기자님께서도 여기 뉴스 하이킥을 더 오래 하시면 또 매력. 어쨌든 안 계시니까 네. 또 화기애애하게. 자, 5366님께서 명태균 씨가 이러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물어봅니다. 아, 명태균 씨도 결국은 지금 수사 대상이니까 네. 검찰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불리한 말은 뭐 방어하려고 그런 방어 기자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거짓 해명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자, 5398님께서는 이태원 사건 피해자 가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만 억울하게 재판받고 있는 게 이상하다 네.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실 이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만이 답이라고 지금 이 정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법적 책임이 없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 정치라는 게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도 그렇죠. 너무 정치인들의 덕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도의에 도자도 없고 의자도 없는 장관은 정말 처음이었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참사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자 처벌 없었고 대통령도 2년 동안 유가족들을 만나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서 추모 대회 열렸고 오늘은 처음으로 국회에서 추모식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아니 오윤혜 씨도 오늘 국회 추모제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오늘 저는 간 게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광장에서 열렸었던 대규모 서울광장 추모제 가셨었구나. 네, 2주기 네. 때 조용히 이제 친구랑 다녀왔었는데요. 네. 사실 그 추모제 가기 전에도 유가족분들이랑 같이 방송할 기회가 있어서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도 뭔가 이제 사고 당일에 있었던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셨습니다. 네. 왜 11건 이상의 이런 접수가 있었음에도 왜 출동을 바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희생자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이번에 특조위도 사실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2년 동안 사실 유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사건의 해결 과정이 없었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고. 네. 그래서 그 2주기 관련돼서 730일 동안 보니까 이태원 참사 가족들이 길이에 새겨온 731의 기록을 주제로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라는 또 책도 나왔어요. 네. 일부가 또 유가족들의 이런 활동비에 또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국회에서 추모제가 열리는 걸 보고 네. 아니 이거는 너무 당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안부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할 추모제가 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장이 이걸 주도해서 하는구나. 거군요. 이것도 네. 황당했고 네. 그다음에 오늘 또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너무 당연히 오늘 2주기이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묵념이나 네. 이런 걸로 시작을 할 줄 알았는데 네, 네. 아니었나요? 전혀 하지 않고 쭉 가다가 마지막 문장에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 멘트를 잠깐 얹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정치부에서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와, 이걸 보면서 아니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요. 굳이. 굳이 이렇게까지 이건 긁어 부스럼 있나. 만드는 거잖아요. 충분히 사람들도 추모할 수 있게끔 위로의 시간을 줘야 2차 가해도 없는 건데 정부가 나서서 이 참사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2차 가해도 더 심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그 추모제에 같이 갔던 제 지인 중에는 사실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자영업을 하는 친구였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물론 내수가 안 좋기도 하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로 정말 그 이태원의 상권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얘기하는 게 이 참사의 원인과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충분한 어떤 위로가 있어야지 이태원이라는 곳이 참사의 현장에서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서울경찰청장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물론 아직 1심이긴 합니다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통곡을 하는 모습도 봤었거든요. 네. 이건 법원에서.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약간 상식을 벗어나는 결과였거든요. 정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네. 게다가 지난 2년이 벌써 지났는데 특조위는 지난 9월에나 겨우 만들어졌고 네. 맞습니다. 9월에 만들어지는 바람에 특조위 내년도 예산이 아예 안 접혀 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지금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뭐 세수 부족에다가 그렇죠 지금 뭐 예산을 뭐 중요한 뭐 R&D 예산까지 깎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태원 참사 이 특조위 예산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계속 정치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서울시에는 추모광장에서도 거기 하루에 43만 원씩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돈을 내라. 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용료를 내라. 네. 그래서 지금 1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유가족분들이 사비로 해서 또 내고 있고 이걸 내지 않으면은 이런 서울광장이나 이런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안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시민의 광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정치권에서 정말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또 시민들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난주 토요일에 또 날씨도 무척 좋아서 네.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오셨거든요.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는 게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될 당연히 네. 뭐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네. 뭐 1년 2년 추모했으니까 된다가 아니라 정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 시민들 관심이라도 정말 끝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특조위 활동에도 큰 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가수 하림님께서도 이제 무대에 서셨는데 보니까 가수 하림님께서 지난주 토요일에 부른 이주기 추모곡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최유진 씨 아버지 최정주 씨가 만드신 곡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별에게라는 제목의 곡이 네. 있다고 하는데 함께 들어보면 어떨지. 네. 저 네.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전주 듣는데 얼굴에 소름이 돋네요. 나는 아직 너를 보내지 못한다. 너는 아직 너는 내 안에 숨쉰다. 나는 아직 너를 보낼 수가 없다. 너만 오직 너만 내 안에 있단다. 수많은 날들이 있었고 빛나던 네가 있었고 아름다웠던 우리가 있었다. 이렇게 덧없이 떠날 줄 난 미처 알지 못했고 눈을 감아도 선명한 네 얼굴. 나는 아직 너를 보낼 수가 없다. 너만 오직 너만 내 안에 있단다. 뭔가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게 사실 되게 도의적이고 상식적인 세상이잖아요. 그런 상식적인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159명입니다. 159명이 누군가의 정말 심장이었던 이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의 심장과도 같았던 159명이 별이 됐죠.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잊지 않는 거, 같이 공감하는 거, 그리고 진실 규명에 힘을 보태고 응원하는 거. 맞습니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덧없이 떠날 줄 난 미처 알지 못했고 눈을 감아도 선명한 네 얼굴 나는 네가 있어 웃을 수 있었다 우린 아직 못한 말들이 많잖아 나는 다시 너를 만나야 한다 너는 오직 너는 내 심장